마지막 돈으로 먹는 고기예요. 월급도 없고 이제 급순대도 고기 호황 오식하네. 특급의 돼지 막사 회가 이제 얼마나 하려나. 혼자 받을래나. 1위는 안 봤는데요. 못 먹어보겠네. 그러면은 내가 늘 갔던 1인분 파는 곳에 가고, 안 되면, 거기도 안 되면 짬뽕 먹어야겠다. 그냥 배고파.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아니. 집에 있는 거 오가 되는 게 백수인데, 백수 생활 하니까 좋네. 청소할 거 지금 청소 중인데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. 이삿박스로 큰 걸로 7억짜리 샀는데 그거 한 두 박스 정도 옮겼으면 좋겠어요. 제 희망사항인데. 근데 오늘은 한 박스밖에 못 살 것 같거든요. 어제 반 박스 채웠는데 힘들 것 같아. 그래도 파이팅.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나밖에 없어. 아니 왜냐면 코로나 그래도 아 있구나 하면 그래도 그런 게 좀 미안하니까 난 쓰고 다니지. 맨날 버스 탈 때도 그렇고. 참시민 인정? 어 인정. 우리 집으로 갑시다. 오랜만에 가서 가는 길도 까먹을 뻔했네. 이게 아닌데. 완리필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인밖에 안 받았어. 저기 팔팔돼지 쪽으로 가려고.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한데 1인분에 14,000원이면은 아까 딴 데는 15,000원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밖에 안 할 공기밥 1,000원에 냉면 5,000원에 딱 2만원 2만원 생각하고 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잘 나오지 않나요? 이 정도 언니랑 같이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맛있어. 비싼 청소물로 오늘 같은 고깃집보다 훨씬 맛있어. 단골인데 이유가 있고 생각보다 전부 다 거의 다 작아진 느낌? 근데 막상 또 썰면도 양이 괜찮게 있더라. 괜찮더라고. 소금은 진짜 뿌렸어요. 소리부터 벌써 맛있다. 냉국도 맛있고 그냥 굳이 냉면 안 시키시는 분도 뭐 양파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쌈장이 조금 적어서 달달하고 될 것 같고 돼지 쌈도 맛있고 오이밥도 맛있고 근데 이제 돼지 그 껍데기도 늦어가지고 맛있게 많이 드신다. 쌈은 그 나온 그냥 드렸어요. 드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 손치즈 면제 말고는 주는 데가 없어서 너무 보냈어요. 그간 하고 반찬 떠오르고 난 반찬 드신다. 이상한 냉면도 먹었대. 머리 걷을 때 잘 안 자르는 거 흠 봤는데 여기 고깃집과 전용가위 고기 자르는 거 잘 잘려가지고 되게 좋아나요. 저번에 왔을 때 안 잘라서 큰일 났거든요. 두꺼워가지고. 근데 이거 근데 잘 잘려요. 그리고 냉면 잘라놓고 밥 보기 전에 먹고 손치즈도 많이 먹었죠. 된장찌개 밥이랑 같이 먹고 물도 되게 시원했을 거야. 밥에 안주제인데 살펴보니까 나와있었어. 아까 덧째참 기억력 왜 이래. 냉면도 맛있고 고기 거의 다 익었대. 쌈장이랑 같이 내가 싸먹어. 냉면은 약간 알싸한 맛이 있는데 이거 굳이 안 넣어도 좀 적당한데 제가 넣어왔거든. 시켜먹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원래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. 더 맛있는데 먹어보고 나서 간을 맞추시는 거 좋구나. 식초도 맛있어요. 돼지 껍데기.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넣는 걸 좋아해요. 식초랑 조다를 많이 넣어요. 안 보여줬는데 김치도 있어요. 잘랐어요. 좀 길어가지고. 월책도 네, 이런 인정. 맞거든요. 잘 익으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. 이 맛있어요. 김치랑 사다리도 구워 먹으면 짠.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빠들도 좋아해요. 간장도 스냅니다. 이번 냉국에 소주는 모르겠다. 어쩐지 맛있 거라고. 알았다. 지금 알게 된 거 먹고 간다. 엄청 배불러요. 1인분인데 양 없어 보였잖아. 두꺼워서 그런가 다른 양도 은근 많고. 냉면까지 먹으니까 소주 배불러서 소화시키고 먹으려고요. 돈 아깝잖아. 시켜놓고 버리고 가면 그치? 맛있겠다. 양이 많아서 좋긴 한데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거 같고 식당에 계속 앉아있게 눈치는 뭐 아쉽다는 말이 소화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돈이 아까우면서 양이 좀 많이 나와서 버리기 아까운데 양이 수저 3점 뭐 같이 먹으면 나도 먹었네. 이거 먹고 그냥 나가야 돼. 양이 너무 많아. 배불러. 냉면 맛밖에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많이 많아. 양이 이거 많아가지고 계속 깨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배불러. 다음에 소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. 소면보다 냉면이 살이 더 많이 찔 것 같고 아닌가? 근데 소만감이 심해가지고 배불러.
제가 소변 먹고 나올게요. 아, 그 나서 라면 먹 다 남겨둔 거 나왔습니다. 얼마 못 먹었는데 배부르 토도했어. 아, 민폐. 아, 너무 죄송한데 먹다가 차일 것 같고 너무 많이 누가 빨리 심어서 그런가? 토할 뻔했어. 아, 야, 토했어. 토하면 안 돼. 아까 사탕 아저씨들 좋아해. 고기 먹고 나면 쉬어. 맛있어. 이제 집 가자. 소화시키고 인사해서도 봤어. 집 가서 자야지. 아니야, 청소해야지. 아, 소중해.